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클 판독기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에 이어서 이번 회차에도 역시 사연이 와 있습니다. 그 댓글들과 여러 가지 반응을 보니까 사연을 녹음한 시는 누구냐? 네, 그런 이야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번에도 이제 녹음이 돼서 왔어요. 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방마 여러분. 저는 미래의 랩 주중인의 입자를 희망하는 백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클 판독기 오버메영 편에서 추맨과 번개맨은 아디를 월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개맨의 월클 기준은 외계인과 축구 대결에 내보낼 월배 22인이었잖아요. 그쵸. 제가 오늘 제이미 바디를 외계인과의 대결에 내보내보겠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22인 안에 바디가 들어간다. 그것을 본인이 설명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공격수 2명 중에 1명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투톱을 본다고 하더라도 4명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바디에 대해서는 이미 주원이 형이 이존의 소리 형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리즈만보다 위다. 네. 이런 얘기를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그건 이제 9번을 뽑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예. 하지만 뭐 최근에 또 폼을 봤을 때는 또 그리즈만이 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때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아침 먹고 할 때와 점심 먹고 할 때, 저녁 먹고 할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언제 녹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도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기분파입니다. 예, 네. 방금 제 주 이존의 소리는 샌드위치를 먹고 왔습니다. 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소스를 손에 좀 쏟았더만 냄새가 계속 소스 냄새가 났어요. 좀 신경 쓰이네요. 그러네요. 네. 똥 싸고셨나요? 아니 소스 아예예예 왜 똥 아니 그냥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손으로 닦나요? 네. 죄송합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라인 브레이킹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지금 월클 공격수 중에 바디보다 빠른 선수 없습니다. 외계인들과의 미끌미끌한 척수 사이로도 단단한 밸런스를 유지하며 라인을 깨부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척수가 나왔네요. 저는 척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예. 촉수물이 있죠. 촉수물이 있죠. 네. 예.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닌 게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걸 왜 찍었을까요? 그건 이제 만화니까요. 네. 예. 애니메이션. 예. 애니메이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니, 실사도 있던데요. 실사가 촉수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 죄송한데 그 축구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 예. 좋은 지적입니다. 네. 지금 월클 공격수 중에 바디보다 빠른 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빠른 선수가 있죠 사실. 근데 이거를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디보다 빠른 선수가 있을지언정 넘버 나인의 바디보다 빠른 선수를 찾는 거는 쉽진 않죠. 사실 맞아요. 네네네. 순간적으로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거는 바디가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공격수가 아니라 넘버 나인으로 이제 그렇죠. 이걸 좀 한정을 그렇죠. 해야 되는 얘기죠. 네. 공격수는 빠른 선수 졸라 많죠. 네. 윙수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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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네. 음바페. 네. 근데 9번으로 친다면 굳이 따지자면 속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비슷한 부류라고 본다면 가봉맨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만. 아, 예, 가봉맨. 근데 가봉맨 순간적으로 라인을 깨트리는 어떤 순간적인 속도는 바디가 더 빠른 느낌도 나요. 네, 결국 제 전문 용어로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쓰기 싫합니다만은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전문 용어를 써 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죠. 스프린트. 네, 스프린터가 바디가 좀 오버맨보다 좀 낫죠. 네. 뭐 길게 봤을 때는 괜찮으신가요? 걱정이 됩니다. 몸 건강 챙기세요. 회사에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파도 됩니다. 그건 맞아요. 네. 회사를 놓고 봤을 땐 아파도 괜찮지만 또 어떤 가정이 있는 이존의 소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아주 단거리에서 폭발적으로 라인을 깨는 건 제이미 바디만한 속도를 가진 선수는 정말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건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뭐 이건 오케이 한다고 치죠. 네.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커 탑2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아게로와 레반도프스키, 이 둘이 외계인과의 대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바디는 이 둘을 찍어 누를 만한 깡따구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괜히 외계인일까요? 처음 보는 생김새에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강심장으로 유명한 만큼 외계인과의 대결에서도 골을 때려박을 수 있는 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굳이 축구적으로 가지 않아도 이 반박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많은데. 아, 그래요? 아구에로. 요즘 BJ 아구에로로 활동 중입니다. 그렇죠. 폴 가이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스트리머 이 또 많은 시청자들을 거느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BJ 하고 계시잖아요. 네. 깡 세지죠?
BJ 하면 깡이 전부입니다. 네. 네. 그거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네. 깡이 마치 깡이라는 게 시청자와 싸운다. 이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어떠한 어떤 어택이 들어왔을 때 담력. 이겨낼 수 있는 깡이 필요합니다. 멘탈. 네, 멘탈. 네, 그렇습니다. 2만 2천 명과 싸워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댓글이 만 개가 달리고 네. 어떤 깡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 예. 네. 깡이 오히려 좀 없어졌나요, 그러면? 그냥 구멍이 났습니다. 아. 네, 가슴에 구멍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구멍이 이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사실 촘촘한 구멍이었는데 그게 아, 크게 한 방에 하도 맞다 보니까 그 뻥. 구멍이 이제 다 이게 탄착군이 형성이 되다 보면 이게 구멍이 크게 뚫리는 것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황덕연 해설위원 또 마라황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리뷰 이런 거 굉장히 또 깡이 세질 수가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구에로가 그것만 봐도 깡이 더 높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운동으로 다져진 몸입니다. 누구보다 피트니스에 정통한.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뭐 아게로나 레반도프스키 뭐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담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디가 갖고 있는 그 얼굴에서 오는 날카로움 이런 거는 사실 특출나긴 합니다. 네, 생긴 게 뾰족해가지고 여우상이죠. 네, 딱 해가지고 아주 그걸 찍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턱 전문가입니다. 아, 그건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하관으로서는 해설위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 턱문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턱을 날리고 싶습니다. 2주 지났나요? 아, 뭐 욕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턱을 날리고 싶다 얘기한 거니까요. 네. 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또 상대 외계인 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때 카운터 어택의 선봉자 제이미 바디가 가장 제격입니다. 또한 옷에 칭호도 어울립니다. 제이미 띠. 띠가 어울리나요? 제이미 띠요? 제이미 바디 낫지 않나요? 바디도 난 것 같아. 바디도 괜찮지 않나? 족띠. 띠 하면 좀 너무 귀엽다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그러니까. 띠. 띠. 네. 띠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왜요? 리본으로 이렇게, 이렇게 뿅 해서 네. 자기야 풀어줘. 어?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 아 그 딱딱할 때 묶어서 그런가 봐. 아, 그렇지. 그럼 이제 헐렁헐렁 네. 그리고 외계인이랑 붙을 때 라인 내리면 안 되죠. 아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래도 지구 베스트가 나가는데 네. 가오가 있지.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깡과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네요. 그럼요. 그러나 저는 또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요. 사실 어쨌든 수비적인 전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외계인의 비주얼을 우리가 몰라요. 그럼 그냥 무섭게 생긴 비주얼 막 꽉꽉꽉 이러고 있으면 좀 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카운터 어택을 하는 바디가 필요하다. 이것도 저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라인을 내리다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근데 또 등을 져줘야 되는 외계인과 등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역시 또 레반도프스키가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월클 판독기 쭉 해봤는데 가장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 사연을 보낸 네.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충성심도 근본 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팀에 충성을 하며 최근엔 레스터에 종신하겠다는 뜻으로 재계약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대기 만성형의 표본이며 늦게 대표팀에 합류하여 그 유명한 스타버치 세레머니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런 인싸적인 성격으로 외계인과의 축구 대결에서 처음 합을 맞춰보는 팀원들과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 대 외계인 축구 대결의 필수 선수 제이미 바디 이래도 월클 아닌가요? 자, 이 스타버치 세리머니의 주인공은 바디가 아닙니다. 월콧이죠. 월콧입니다. 월콧이 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너무 잘했죠. 월콧 때문에 산 겁니다. 네. 진짜로. 네. 바디도 잘했는데. 제가 이 월클 판독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월클 판독기 이미 너희들은 손흥민을 월클이라고 했을 때부터 끝났다. 저는 손흥민을 월클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네, 다수결로 갔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결과적으로 이 다수결로 월클을 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너네 이미 때부터 끝났다 이 콘텐츠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 배정을 하고 우리 요 아이디어를 낸 요원의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네.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바디를 보니까 이 콘텐츠 오늘로 끝입니다. 표정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아니 그 말인 즉슨 지금 바디가 월클이 아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월클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제 기준으로 바디는 월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자신의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팀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바디 정도면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부의 어떤 그 기준이 더 높은 주급을 줄 수 있는 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미 바디에게 레스터에 남는 게 최고의 부귀영화다. 왜냐하면 네. 레스터의 동아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디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레즈도 갔고 강태도 갔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바디만 남아있기 때문에 15, 16시즌 동화 같은 우승의 그 주인공을 진짜 적통으로 잊고 있는 것은 제이미 바디밖에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디는 그것 때문이라도 오히려 남는 것이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이미 바디가 레스터 시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앰버서더 레전더 다 줍니다. 핵 레전드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데로 움직인다. 돈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스터의 어떤 그 동화 같은 그림이 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박수를 받겠으나 받겠지만 은퇴하는 것보단 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레스터 시티 팬분들 중에서 바디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고 욕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해줄 만큼 해줬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그 팀에 남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로열티 때문에 이 선수가 월클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아,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실력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월클인가요? 저는 좀 아쉽죠. 네,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월클로 찍으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멈춘 느낌. 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팀적인 로열티가 막았을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이보다 더 큰 빅클럽에 가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더 높은 곳에 가서 뭔가 더 활약을 했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 축구적으로 본다면 월드클래스다라는 그 어떤 평가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부귀 영화를 봤을 때도 이건 레스터에 남는 게 잘한 거다. 네, 저도 네.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월클 판독기 제이미 바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띠.